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스타즈 마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는 리액션 컨텐츠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라투 아트님의 네, 영상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라투 아트님께 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눌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아셨죠? 일단 또 시작하자마자 크로우와 그리고 프록이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둘에게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뿅! 솔로 쇼다운에서 브록과 크로우가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리석은 까마귀 녀석 네, 이 네 번째 로켓으로다가 혼내주겠어. 루아 넌 죽었다 임마. 까까라치! 내가 당할 것 같아? 일로 와! 오! 뭐지? 어? 어? 오! 아야! 아, 오! 잠깐만 진정해! 아! 오! 오! 야! 뭐야 이거 사각이야? 삼각도 아니고 뭐 파이퍼의 패매! 오 마이 갓! 고! 일단 숨자! 여기서 나가는 남자 바로 죽은 목숨이야! 다다다다. 팸, 브록, 파이퍼까지 그냥 크로우를 못 죽여서 안달났습니다. 나한테만 왜 그러는 거야? 이 자식들 둥글게 둥글게 아 둥글게 둥글게 아 빙글빙글 돌아가며 팀밍합시다. 팀밍 충돌이었구만. 아 어쩐지 크로우만 오지게 맞더라. 잠깐만 이거 엘피모까지 있어. 진짜 사각이 맞았었네요. 아주 정모 났어. 진 크로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 스파이크 틱. 오 그럼 뭐야 싸움 잘하는 일장 친구 좀 소환하려고 하는 건가? 자자 오케이 틱한테 연락합니다. 삐삐. 아우 전화 좀 받아라 지금 급하다 임마. 냠냠냠냠냠. 크라우 나 불렀어. 어? 야 티가 너 언제 왔냐? 아니 방금 왔지. 오케이 니들 다 죽었어. 우리 친구야. 역시 내 친구 싸움 좀 많이 잘하는구나. 지금 바로 아작나버렸죠. 아야 아파 죽겠네 진짜. 됐고 티가 빨리 와봐. 지금 난리가 나서 난리가. 야 니들 다 죽었어. 티가 쟤들이 그랬거든. 야 누구냐 내 친구 괴롭히네. 빨리 튀어나와라. 참쳐준다. 하나 둘 셋. 뭐야 이 똥땡이 로봇은. 레디 발사! 3초 준다! 3발! 3초 줬으니까 3발이나 먹어라! 아야! 어? 뭐야? 그걸 공격이라고 해! 아뿡! 노우! 오케이. 역시 티밍 중은 박멸해야 제맛이죠. 어? 뭐가 하나가 빠졌나 싶었더만 엘프리머가 있었군요. 엘프리모! 티밍은 승리한다. 두둥. 안 돼. 설마 이렇게 끝나나? 이 자식! 내 친구 괴롭히지 마! 뚜띵. 잠깐만. 현질 갑니다. 메가 크로우로 변신! 두둥. 와우! 크로우맨 완성! 두둥. 우후!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No! 이럴 거였으면 진작에 변신하지. 왜 틱은 왜 부른 거야? Always get my mark. 예이. 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우. 아예. 달달하지 아주. 비트에 몸을 맡기면서 즐기는 음료수 한 잔. 야! 뭐야? 뭔 일이야? For real? I'm. 오, I was lag. 나는 그냥 즐기고 있었을 뿐이야. 저 뭐야? 설마 아이스크림 갖고 빤스런 한 거예요?
이건 다 내 거야. 걸렸다. 일로 와, 이 자식. 어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우! 아, 모티스의 집으로 내리앉아버렸네요.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 아, 아! 아이스크림 받아가지. 오! 잠깐만,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스파이크. 로사와 진도도 여유롭게 비치발리볼을 즐기는 모습이네요. 어이? 플라워 파워! 어? 오토에임 뭐야? 어? 로사 당황? 야! 어? 어, 그리고 귀요미! 우리 레온스! 또 모래성 만들고 있네? 어이? 잠깐만, 잠깐만! 어. 참을 수 없다, 내 모래성. 저기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이 난리입니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뭐 근데 애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아, 뭐 그런 걸로 그 화내고 그러세요. 저런 예의 없는 것들은 참 교육시켜줘야 돼. 어? 어우, 잠깐만, 남친 불러왔다. 큰일 났다. 자기야, 저 자식이야. 원두. 어. 뾰우. 어. 아우. 파도에 먹혀버린 레온, 도와주세요! 뭐지, 저 사람인가? 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 구해줘야 돼. 제가 갑니다! 아, 좋은 에임이었어요. 까까라치! 까까라치! 자, 아우!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밤이고요. 웬 마녀의 성 같은 게 보입니다. 어, 이 미지의 공간. 브롤스타즈 분위기는 전혀 안 어울리는 곳인데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한 인간이 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아, 여기 어디지? 아무도 없지? 아, 큰일 났다. 길을 잃은 것 같아. 어, 뭐지? 저 성은? 어? 아, 큰일 났다. 그들이 쫓아오고 있어. 에이, 모르겠다. 일단 도망치자. 오, 빠스러.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아, 어? 오, 뭐야? 내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 어? 오, 웬 악마의 성 같은 곳으로 들어왔거든요. 타임 포 트러블. 아, 이쪽이 틀림없는데 이 자식 어디 갔지? 어, 이거 뭐 마을 브롤러들이 다 모였네요. 그 뭔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잔뜩 화가 나가지고 다들 모여 있는 걸까요? 어, 모리스 현상금이 붙어 있네요. 2만 보석짜리. 현상금 100만원짜리 모리스입니다. 현상금이 좀 많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비명소리. 어? 뭐야? 뭔 소리야? 아니, 나는 저기 또 성 안에서 들리는 건 줄 알았더만. 야야야야, 그 스파이크야 조심해라. 그 팬이 죽겠다, 죽겠어.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아휴. 자, 일단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뭐지? 어? 웬? 웬 키야? 야, 콜트야! 이거 뭐야? 내가 좋은 걸 주워 왔지롬. 어? 아!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자, 한편 모리스라고 불리는 인물이 뭔가 죄를 짓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망을 치다가 악마의 성 같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으스스한데 여기 뭐지? 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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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티스의 등장. 어? 설마 모리스라는 이름이 수상했어요. 모티스의 설마 인간 시절 모습인가요? 그 모티스 악마의 그 드라큘라의 영혼이 이 거울 속에 지금 갇혀있는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인간 녀석 왜 이제서야 온 거야? 드라큘라다!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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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롱. 아! No! 아! 이거 역으로 참교육 시켜버렸네. 드라큘라인 줄 알았더만 별거 없네 이 멍청한 녀석 이거. 어? 뭐야? 문 열어! 뚱뚱뚱뚱. 모티스가 튀어 나왔다. 아! 물어버렸어요. 모티스가 다른 생명체 목덜미를 물으면은 그 생명체는 모티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저주에 걸리네요. 완벽한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모티스. 이제 문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진호로 내려치고 있던 거야? 아이고 이거 뚝배기가 단단한가 보네. 이 만화에서 진이 너무 불쌍해. 어서와라 어리석은 닌겐들이여. 모티스 밤의 생명체들이여 나와라. 오! 야 이거 필살기로 그대로 싹쓸이. 몇 킬이야 이거?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지배한다. 어? 진이 아직 살아있었네요? 어? 안돼! 진까지 물어서 모티스로 변화시킬 셈이야? 아우!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티스 퇴치.